야. 아직 안 됐어. 아 그래? 네. 아니야, 켜진 거 아니야? 켜진 건가? 아니 근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했는데 마무리 사람. 형님 왜 안 돼? 일주일 마세요 여기. 아 됐다. 아, 됐다. 오케이. 아. 아. 자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방금 V앱 했습니다. 아, V앱 했어요? 네. 저도 V앱 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형님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V앱 했죠, 방금. B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 V앱 마무리 소감하고 왔어요. 아, 잘했어요? 잘 했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되게 재밌게 잘 놀았던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저희가 30초나 했는데. 네. 뭐 하죠? 뭐 이제 뭐 토크. 아, 토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둘, 셋, 팝!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모였는데 마무리 붙여봅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야, 키자마자 끊으면 되게 웃기긴 하겠다라는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미 한번 해봤는데 참 웃기네요. 네, 웃었습니다. 저희도 웃었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은 웃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셨겠죠. 아, 웃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아, 여튼 뭐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뭐 이제 조만간 콘서트이기도 하고 네. 또 앞에 세 명이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앞에 멤버들도 또 근황을 알렸고 이제 저희 나머지 네 명도 아이고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아미의 눈물이 아미의 눈물이요. 저희가 위에 피자마자 꺼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근황을 좀 알리고자 예 네. 그리고 소소하게 토크를 하고자 한번 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할 말 없어요? 저... 일단 뭐 좀 먹고 시작할래요? 뭐 먹었어요? 아 저는 이제 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관리요? 콘서트를 위해서 저도 지금 앞에 있는 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좀 쪄야 되거든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맞아 맞아. 에이, 형님 너 하트 천 개 천 개라니요? 저희 아, 천만 개 천만 개 아니요? 아, 진짜 이럴 줄 몰라요? 천만 개네. 천만 개 일단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맛있네요. 지금 또 밥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일진으로 제목 바꾸죠. 지금 몇 시에? 지금요? 몰라요. 8시 반입니다. 7시 어 진오빠 머리 많이 길었네요. 쟤 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려요 형 스스로. 이거는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 머리도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한테요? 잘생긴 게 점점 더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길 거예요? 머리가 땅이 닿을 때까지? 그러지 마. 오케이. 형씨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댓글 읽고 싶은데 영어죠? 사실 이 조합이 되게 생소하네요. 그지? 근데 그렇게 막 생소하진 않아요. 그런가? 오이 조합이 너무 생소한데 나. 헬로 아니야? 이모지 I miss you. 핫도그가 먹다 보니까 왜 자꾸 햄이 올라가냐? 아니 왕관을 쓰네. 이상한데 원래 이런가? 보스톤이 그냥 얹은 거 아니죠? 형 직접. 아니 왜 이게 올라가지? J-Hope I love you. I love you? 어허. 정우 씨 요즘 영어 좀 합니까? 저요? 정우 영어 레슨 들은 지 지금 한 세 달 넘죠? 세 달? 쉬는 기간에 꾸준히 영어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치. 너 지금도 영어해? 아니요. 한번 잉글리시 씨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My name is JK. Nice yeah.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그럼 그 초등학교 때 배운 말인가요? Hey, hey, damn good, bro. 저 초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저 공부. 아 냄새 진짜. 왜 무슨 냄새?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어, 왜 먹어. 진짜 한 입만 해봐. 야, 너무 맛있어. 난 이거 말고 이거. 그래, 이거 해봐. 이거 맛있어. 이거 너도 이거 먹다 보면 왕관처럼 올라간다. 와, 멋있지. 아니, 되게 퍼. 토크 토크.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맞아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네. 뭐 많이 찍고 왔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먹겠습니다. 토크가 없는데? 토크 토크.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스포 한번 해주세요. 스포요? 저희 퍼미션 투 댄스 무대합니다. 와. 엄청난 스포죠. 콘서트 제목 그대로네요. 네.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손에 묻을 거 같고. 형 그거를 쓰면 아, 그걸 와. 아쥬 이거 찐. 이게 무슨 일이야 쥬. 쥬 여기. 쥬 여기. 발상이 남다른데 쥬. 여기 톡. 아니 뮤즈 있어?
어? 원래 휴지? 응. 휴지 없다. 이거 이것도 나름 그 굿즈를 보여주기 위한 그 하나의 그런 건가요? 뒷광고 같은 거. 뭔 소리야? 의식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네요. 대놓고 광고 아니야? 자연스러운 PPL이랄까? 앞광고 아니야. 말라고 김에 가면 봅시다. 야, 이거 팔찌인가요? 이게 그 여기다 끼는 거예요. 아미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아미바 액세서리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또 간만에 우리 또 한국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또 아미 왕을 보겠네요. 아 그렇죠. 아, 조만간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이에요. 저는 이제 걱정인 게 있어요. 뭐 뭔데요?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함성. 함성이 안 그쵸?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공연은 좀 초면이라. 그렇죠. 초면이에요. 그렇죠. 그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사실 연습을 하면서 되게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항상 대창 구간이라서 뭐 그래서 뭐. 이제 이 함성 대신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뭐 일단 일어나는 거 안 되고. 그죠. 그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슬프네요. 손 쓸 수도 있잖아요. 손 쓰고. 그럼 뭐 사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뭐 헤드뱅잉 가능한가? 근데 아미 분들을 저희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아미분들 되게 알아서 잘 놓으십니다. 이 내적 바운스라고. 네, 그 마음 속으로 놓으시는 걸 되게 잘 봐요. 이제 그 흥겨움을 몸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도 좀 춥지 않을까? 쌀쌀하지 않을까? 좀 춥긴 하겠죠. 저녁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4일 남았나요? 몸을 좀 달구는 느낌으로다가 몸을 계속 이제 다들 각자의 이 마음 속에 다들 흥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막 음악 들으면. 그죠 그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런 거 이렇게 잘 즐기시는 이거 저희 방패님 이런 그죠. 것도 있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뭐 알아서 다 잘 즐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텐션이 좀 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티켓팅을 또 했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게 좀 굉장히 좀 이게 파이어 되어 있어요. 지금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다들 뭐 성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 네. 티켓팅 후기를 봤는데 네. 대기표가 30만이라는 걸 봤어요. 진짜로? 네. 대박이다. 그래서 아마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신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사실 평소 우리가... 주경기장과는 또 다르게 또 그 관객 수가 또 그죠. 15,000석 맞나요? 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또 좀 치열했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객 수가 이제 4분의 1이 네. 그러니까 가지고 저희의 이제 저희가 4분의 1을 더 네. 채워야죠. 그렇죠. 나머지 4분의 3을 저희가 채워야죠. 아 그래도 즐거운 게 그래도 일단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게 됐네요. 네. 아 저 걱정 안 했거든요. 이게 설마 못하나 싶기도 하고 뭐 요즘 또 아 진짜 설렌다.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로 저희가 경기장을 두 개를 잡아놨었죠. 그렇죠. 이게 15,000이 이게 저희가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풀리게 됐는데 네. 이게 안 됐으면은 그 이제 15,000이 허용이 안 됐으면은 이제 그 다른 공연장 잡아놨던 조금 더 작은 공연장으로 흘려보냈는데 그 네. 근데 운이 좋게도 그렇죠. 네.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더 이제 큰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물고기처럼 잘 놀아보죠. 뭐 첨벙첨벙 한번 해보죠.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저희가 좀 많이 쉬다 와가지고 형! 네? 바로 이렇게 확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 안무랑 이런 거 숙제 다 했는데 이제 운동이랑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체력을 또 키우고 있죠. 저 운동 지금 연속 5일차 5일차? 무슨 운동하나요? 아 저 그 위에 그 헬스장에서 매일 같이 이렇게 당신들 퇴근할 때 저는 남아서 어? 정국이 체면 안 하는데? 정국이 작업하면서 공만 뛰고 있잖아. 예, 형 요즘 운동하세요? 아 저 운동하죠. 콘서트 때 복근 보여주나요? 아 그쵸 아니 지금 복근이라기보다는 네. 이 복부도 아니고 좀 말라가지고 복에 가까워요. 복 제 복에 가까워요. 복이 맞네요. 아 지금 많이 말라가지고 많이 드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네. 나도 이제 아기 배가 없어져가지고 아기 배 아기 똥배 없어졌어요? 응. 형이 살이 많이 빠졌어. 맞아. 아 요새 식욕이 많이 없어가지고 방금 먹은 게 저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와플 두 개 먹고 지금 배가 다 먹었어요. 네. 방금 포인트 좋았어. 포인트 좋았어? 무슨 포인트인데? 살 포인트. 살 포인트. 한번 찝어주고 와야 돼.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아주 괜찮아. 태형이 63kg 아닌가 지금? 지금 63.9. 오, 너무 길어. 나 60대를 가본 적이 없어. 얘 근육이 안 빠져. 나 아무리 말라도 71?
아니, 내가 운동을 하면 턱이 커지지. 또 좀 먹으면 또 턱이 커져. 이게 턱이 커질 수밖에 없대, 운동하면. 어,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승모가 커지는 거 아니야? 목이 굵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목도 굵어지고. 목은 나 승모는 원래 굵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이 목이랑 턱이 으하니까 막 여기도 이제 힘이 들어와 여기도 발달을 하는 거지. 나도 목은 진짜 원래 굵어서 이제 더 굵어지지도 못하고.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나 피부과 가야 되는데. 피부과 열심히 다니고 있어. 오랜만에 갔지. 내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야 가지고. 자, 아, 관리가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보여요? 형 안 보일 텐데. 어. 오케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긴 머리를 유지해 주세요. 그것도 봤어. 그 밑에 댓글에 그거 있었어요. 뭐요? 뭐였지? 어, 콘서트 재밌겠다. 하지만 내 현실은 시궁창이지. 이번 주 시험이 많아서 격리의 말이 필요해요. 격려해, 격려해 말. 격려해 말. 아, 시험이시구나. 시험 기간인가? 시험 시험하세요. 어. 오, 되게 좋은 격려네요, 형. 저는 뭐 시험 볼 때 항상 운에 맡겼습니다. 제 점수를. 잘 나왔어요? 아니, 잘 나왔겠어요. 재국 씨는 어때? 저요? 저도 뭐 사실 형이랑 다를 게 없어요. 기도했나요? 비슷비슷하죠. 기도했나요? 저는 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종 씨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일단 번호 한 번호를 정하죠. 오~ 아~ 저는 그래도 기도라도 했는데 종 씨 기도는 했나요? 아니 기도예요. 태훈 씨 어땠어요? 전 천사님이 물으면 항상 3번을 얘기해 주세요. 와, 오케이. 근데 3번 친구들 그, 가장 그 선생님마다 그 그 번호가 있다고. 뭐 그 많이 번호? 정답이 많이 나오는 번호. 그 선생님마다? 어. 야 진짜 그 시절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러게. 진 기억나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1년 전. 아, 왜 그래요? 마지막 시험. 아, 나 중학교 때까지 공부 진짜 잘했어. 모두가 그 말 할 수 있어. 아, 난 못해. 나 못했거든.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응. 100, 아, 1억. 하트 1억. 하트 1억? 어, 진영. 팔에 묻었어요. 불하게 됐대. 잘 돼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안 지워져. 와, 콘서트 하긴 하는구만. 아, 그 빨리 굿. 보고 싶다. 아 근데 제가 그 공연 최근에 공연 다녀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요새는 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공연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박수로 안 돼요. 오.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네 이러면 1번 네. 박수 1번. 네.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안 신나면 이제 박수 2번. 근데 박수 2번 친 사람이 있을까요? 신사? 신나요가 아니고 다른 질문. 여러분 추워요? 이러면. 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다 같이 추워요. 아, 근데 아직 이게 사실 일단 느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적응이 안 될 것 같거든. 좀 뭔가 좀 뭐 소리도 질러 뭔가 그 사람이 육성으로 내는 그 소리의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 근데 좀... 이게 과연 그 주경기장을 뭔가 그 에너지를 담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바닥도 많이 아플 텐데. 하지만 꿩 대신 닭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꿩을 먹지 못한다면 네. 그래도 닭이라도 어쨌든 먹어보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꿩 대신 닭. 꿩 말고 꿩이요. 꿩하네요 좀. 꿩이라고요. 꿩. 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네. 어떻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긍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뭐 뭐든 재밌게 즐겁게. 형. 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내적으로 지르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되나? 아, 목이 갈린다. 아, 안 되겠네. 여러분들 목 관리 잘해. 아, 목이 갈린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야.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 다들 각자 아까까지 있었죠. 방금 연습하다가 다 같이 연습하다가 저희 이제 VM 하고 이제 또 딴 거 하러 가야죠. 네. 딴 거 뭐 하죠, 우리? 킹동이라고 운동입니다. 아, 킹동. 뭐요? 킹동이요. 킹동. 네. 앞에 킹동.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앞에 다 킹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저 그거 알아요. 뒤쳐지면 안 되지 그러면. 킹 바드라슈 알아요? 킹 바드라슈. 아, 그 저도 알죠. 그 요새 그 젊은 친구들 SNL에 나온 거 아니야? 몰라요. 그 뭐지? 지우학 알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맞지. 그 인터뷰하는 거에서 봤는데 그 분께서 킹 바드라슈라고 한다고. 그게 되게 유행하는 그거예요? 몰라요. 근데 요즘 킹 붙여놓은 거 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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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킹. 아, 킹.
와, 퀸 멋있네. 퀸. 요즘 퀸 붙이면 어깨 젊어지는 그런 바이브. 또 없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 어쩔 팀이나 한글 갔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닌가요? 아, 그쵸. 요즘 누가 어쩔 팀이 하니까. 그거 알아요. SNL에서 슉슉슉슉. 오. 걔가 어쩔 TV 전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슉슉슉. 슉슉슉. 근데 이게 욕이 아니라던데? 딱 누가 봐도 욕이. 뭐? 어, 러마가요?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아니래요. 뭔데?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서. 왜요? 왜냐면 내가 이게 방송이 되나 싶었는데, 네. 진짜 이게 삐 처리 없이 방송이 되긴 하는데. 어, 좀 관대한 방송이 아니래요. 아닐까요? 슉슉슉슉, 어, 러마.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에요? 아,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야? 이거 욕이지. 아, 근데 나도 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욕이 아니래요. 해봐요. 아니, 해봐요. 못하지.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발음이 똑같으니까. 아, 그런가? 슉슉슉슉슉슉슉. 신발 러마는 괜찮겠다. 아니,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그쵸? 아, 진짜. 아, 비형. 아, 비형이네. 아, 비형. 아, 킹. 아, 킹 받들하시 진짜. 아, 진짜 안 되겠네, 이거. 비형. 아, 진짜. 아, 슉슉슉슉슉슉슉.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이게 지나간 거야? 아, 미안.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요새 다들 이러고 논다고 해서. 아니, 전에 멤버들 뭐 했어요? 뭐 했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전에 멤버들 뒤에 받은 거? 아니, 안 봤어요. 저밖에 관심 없습니다. 넌 봤을 거 아니야. 저요? 안 봤죠. 못 봤죠. 걔네 그거 했어요. 뭐 만들기. 아, 만들기. 네.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소한 토크 슉슉슉슉 하고 만들기 했어요. 재밌었잖아요. 슉슉슉슉. 슉슉슉슉 하고 해주고. 아, 저희 제목이 뭐죠? 저희 방? 아, 이게 제목도 이야기하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글자 각자 한 글자씩 적어서 한 겁니다. 쬐, 짠, 뽀, 꼬. 나 원래 쬐, 짠, 뽀, 꼬. 네. 꾸 하고 싶었는데 이 형이 꼬로 바꿨어. 아, 맹장 얘기했대요. 아, 맹장. 아, 맹장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네 명이 유일하게 맹장 안 걸린 친구들이잖아요. 어, 남준이 형 언제 걸렸어? 남준이도 안 걸렸죠. 언젠가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 저 뭐 그런 말을 악담을 해요. 그런 말을. 아니 저 아니 저도 걸릴 수 있으니까. 아, 그쵸. 나도 걸릴 수 있지 그거는. 다들 조심해야 돼. 그치, 조심해야 돼.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가 해외 나가서 만약에 그런 게. 그치 그치. 해외인다. 부럼 깨기 했대요. 부럼이 뭐야? 부럼네. 그 뭐 깨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약간 뭐 그럼 우리 핫도그 오소리? 오소리를 깬다고? 오소리? 뭔데? 부럼? 아! 부럼? 아! 부럼 같은 거 아니야? 호두? 아, 호두? 아, 그 정월 대보 그런 거 있어요. 한국 그 전통의 그 놀이 중에 뭐 부럼 깨기 이런 게 있는데 해봤어요? 형, 안 해봤죠. 그 좀 옛날 시대니까. 호랑이가 호랑이는 누구예요? 호랑이. 호랑이? 김랑이? 호랑이가 한자게요? 아니면은 순우리말이게요? 호랑이는 이제 순우리말이고 킹랑이가 이제 한자 아닐까요? 3절? 인정. 아, 형. 아, 킹정. 아, 형 되게 젊어지려고 노력하네. 야, 그래야 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젊은 마인드를 가져야 얼굴도 젊어진다. 아, 형 이미 먹었어. 형 지금 한 20대 중반 같아요, 형. 솔직히 뭐 20대 초반까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호랑이가 뭔데? 호랑이가 순. 순 우리말이야? 호랑이가 한자고 범이 순 우리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아닌데? 반대인가? 되게 신기했는데? 원래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범호가 뭐 그 호랑이 한자가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앞으로 킹랑이라고 부르자. 자, 지금 몇 분 했나요, 우리? 190? 아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밑에. 여기 밑에 있잖아요. 뭐 대충 몇 분 했지 않았을까요? 아, 20분. 뭐 콘서트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시간 채워야죠, 위에. 그쵸. 네. 좀 1시간 할 수 있죠. 나 2시간 할 수 있지. 마무리 소감으로 10분씩 채우면 1시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사실 아미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저는 아미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네. 소통할까요, 우리? 그럼 소통하시죠. 아, 네, 소통이 힘들어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소통이. 뭐 반이 외국어잖아요. 아니 반 이상이 호프 하트
보라 하트. 자, 여러분. 태형. 여러분, 의미 있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어도 전부 다 영어 공부해가지고 다 되거든요. 파티 파티 예 이런 거 말고. 바디 바디 야. 여러분들도 조금 의미 있는 질문을. 그럼 저희끼리 서로 질문을 하는 거 어때요? 좋네요. 가시죠. 자, 그럼 재욱 씨가 저한테, 제가 B 씨한테, B 씨가 정욱 씨한테, 정욱 씨가 호비 씨한테. 어, 네. 혹시 진요? 네. 이번 콘서트 앵콜 때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제가 슈퍼 참치를 적극적으로 밀었었거든요. 네. 아, 근데 그거 하나요? 아, 그거 안 된다고. 아, 이게 솔로곡이라 안 된대요. 뭐 분장이라도 하나요? 하지만 팬미팅에서는 또 가능하다고 원하는 얘기는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오케이 오케이. 아, 분장 제가 또 항상 머리에 이걸 했었는데 네. 이제 도저히 할 게 없어요. 아, 아니지 많지. 뭐야? 많지 않을까? 스파이더맨 나왔잖아. 당신이 생각해 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할 소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또 그때 되면 또 뭐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 그렇지. 진혁 지금 이때 서프라이즈 하려고 이런 거. 아, 진짜 진짜 지금 아니 지금 없어요. 소재가 다 떨어져가지고. 누가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그걸 대비해서 내가 머리를 기르긴 했어요. 근데 그래. 이 머리가 아직 너무 어중간하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많이 기르긴 했다. 무대를 하려면 이제 얘가 너무 길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아미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진영 머리 긴 게 좋다 안 긴 게 좋다? 길면 박수 한 번. 안 길면 박수 두 번. 싫으면 박수 두 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좋으면 박수 한 번. 아미분들이 지금 뭐 부모님 몰래 보든 약간 소리 끄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아 지금 시간대가 그런가? 약간 아니요? 그냥 윤키 우리 will you marry me 윤경도 없어요 저희. 윤경 어딨어? 이 정도면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아미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아니까. 파티 파티에 박수 이야기 어. 자 우리 이거는 어 아미분들이 그렇지 소통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거라 그 다음에 아미분들이 좀 해주실. 자 오늘 진영이 이제 태영이한테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태영 씨 이번 콘서트를 위해 혹시 뭘 준비했나요? 저 살을 뺐죠. 아 저 진짜 다이어트 진짜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원래 찐 채영이 아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살을 관리를 하시나요? 채영을 운동을 하나요 아니면 뭐 안 먹나요 뭐? 안 먹기도 하고 네. 운동도 좀 하고 유산소도 좀 하고. 네. 어떤 유산소예요? 저 뭐 스포츠 되게 많이 해요. 유도도 하고. 오 유도를? 유도도 하고. 영상 보내줬잖아요 우리한테. 나는 맞다. 아 봤지? 무슨 관심 없어요 형님. 아 다 봤어. 관심 없어. 나한테밖에 관심 네, 없다고 15분 전에 얘기했잖아. 15분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탈진이 올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스포츠 약간 조금 격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 이제 공연 앞두고 있으니까 관리는 잘 하시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잘 먹고 체력 관리 해야지. 그쵸? 체력 관리 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제가 그 뭐 지금 아 요쪽 아 그러니까 저희가 콘서트에서 양성을 한번 나왔었었잖아요. 아 예 조심해야죠. 아프더라고요. 저 진짜 조심하세요. 아 네. JK. 아유 나는 슈퍼항체라니까. 나 안 걸려. 아 이게 제가 이제 시기가 그러니까 좀... 딱 내가 안 걸려 하나 내가 걸린 거야. 나도. 다들 조심해야 돼. 다들. 아 이게 제가 그 이제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용기를 말하자면은 그 꿈에서 염라대왕을 봤어요. 거짓말 안 하고. 염느님이 오셨구나. 아파가지고 잠을 잤는데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어디 이렇게 누가 봐도 지옥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황천길이었는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갈색으로 나 있고 옆에 용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염라대왕님이 이렇게 되게 등치 큰데 이렇게 뭐 명부 적고 있었는데 줄이 한 중간 정도 갈 때 깼어요. 아 그래요? 어 다행이네요. 형 어, 대화는 진짜 이게 살았구나. 아, 대화는 지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목에 유리조각 박힌 적이 있어요. 목에 유리조각 박히고 아 조심해야 됩니다. 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 콘서트도 있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콘서트 할 때까지 당신들은 그냥 연습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건강 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또 아미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질문 한번 하세요. 뭐? 예? 뭐 태영이가 정국이한테 자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죠. 오케이 그럼 됐어. JK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우 씨는 뭐 옷 샀어요?
정말 할 말 없나 보다. 어. 아니 뭐 아, 아까 둘이 싸웠잖아. 너무 새로운 옷 같길래. 아니 우리는 우리 언제 싸웠어? 우리 한 번도 안 싸요. 아, 우리는 아, 같이 그냥, 왔나요? 그냥 이렇게 루머 만든 거야. 서로 물 불이라며. 그래. 뭔데? 그래. 난 필요하다며. 난 불이 필요하고. 난 물이 필요하지. 어. 그래서 나 파란 색깔 입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래가지고 난 불이 필요한데 난 얘가 있으니까.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는데. 사주를 봤어요? 난 불이 필요하대요. 불이 필요해? 자 정국 씨, 재형한테 질문 한 따까리. 재형? 궁금한 거 있어 제게? 재형? 정말 없어 보인다. 눈빛만 봐도 없어 보인다. 난 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는 요즘 작업 잘 돼갑니까? 아유 뭐 왜 뭐 이거는 뭐 넌 외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최근에 15곡 끝냈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루머가 만들어지는구나. 제가 허비 형 탁 노래 들어봤는데 아 너무 좋아요. 전곡 들려줬나요 정국 씨도? 네. 저는 두 개 들었어요 메인. 예스.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민망하네요. 나까지 럽고. 여튼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나? 마무리하기 싫지 않아요? 아, 전 마무리하기 싫은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잘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여기서 콘서트 때까지 여기 있을 계획이었는데 라이브 계속 키고? 아, 계속 키고 그냥 여기서 연습도 그냥 여기서 하면서 나 지금 내 집 같아. 아, 그럼 해요!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이게 또 그 어쩔 수 없는 그 이제 우리 킹 캐주들이 있잖아요. 킹 캐주들 이건 다 같은 붙지네.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래. 어, 킹석지 야, 진짜 아, 진짜 전에 멤버들도 이런 멘트로 아 근데 진짜 하지 궁금합니다. 약간 네. 궁금하다. 뭐가? 주어를 얘기를 해줘. 뭐가 궁금한데? 궁금하다. 콘서트 분위기가 어떨지 진짜. 아 근데 박수 때문에 좀 그, 우리가 아는 분위기보다 조금 다운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쵸, 다들 하면서 좀 적응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아. 콘서트 곡 중에 옛날 수록곡 들어간 거 있나요? 그거 있지 그거 그 뭐지 다이너마이트였나? 다이너마이트 옛날이긴 한데 너무 큰 수록곡이다. 아 수록곡이 아니구나. 아 사실 BTS가 참 수록곡이 좋은 게 많은데. 그렇죠. 언제 좀 수록곡들을 불러드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록곡 제일 뭐 좋아하세요? 저요. BTS 곡 중에. BTS. BTS. 그럼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수록곡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티어 앨범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티어 좋죠. 아 티어. 눈물.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티어 앨범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진짜 전하지 못한 진심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전문진 좋죠. 근데 그건 뭐 콘서트 때 많이 했었으니까. 저는 앤서 좋아해요. 앤서. 아 앤서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건 제 곡은 아닌데 저 자매뷰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자매뷰. 어? 태형이 또 레미디 파티잖아. 레미디 파티네. 나가. 어 나 순간 나 태형이가 자매뷰 부른 줄 알았어. 너 안 불렀나 싶었었어. 태형이 안 불렀어. 태형이 뭐였지? 태형이 나 친구. 태형이 친구. 저희 레메디. 아 그리고 그 남준이랑 윤기 형이 미스테. 아 그러네. 이거 아닌가? 맞아. 아 이제 수록곡 나 불러드려야 되는데. 물과 불 할만 할래? 뭐 곡? 물과 불. 물불 가리지 않고? 어. 물, 뭐야? 물. 물과 불 제목 좋은데? 물과 불. 형 질 수 없다. 우리 뭐 할까요? 우리 한 잔으로 한. 한 잔으로 하자. 아 너무 좋다 이거. 귀찮아 써봐. 와, 형. 오케이. 물형 재물불 라인데 한 잔. 형. 나 벌써 그 쌈이 라인까지 다 생각해놨어. 미쳤는데? 슈퍼참치 같은 개념으로 다 핫 첫. 핫 첫. 딱 들어가. 오케이. 좋다. 형 진짜 만들어주면 안 돼요? 거의 나한테 만들면 어떡해.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슈퍼참치 개념으로다가. 아 어떻게 범주 형한테 지금 전화 때려? 좋네. 오. 자 이렇게 막아 떴을 때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슬슬 밴드 가지고 게임이나 할까? 네. 아 그냥 뭐 자, 그럼 36관 파하죠. 36관 자. 36관까지 가요? 진 사람이 네. 여기 남아서 10분 더하기. 그래 혼자 5분 더하기. 오. 잠시만. 이게 왜 벌칙이라고 생각해요? 이긴 사람이야. 벌칙 아니지. 이긴 사람은 근데 이제 세 명이 나오고 진 사람이 한 명이 나오니까 오케이. 어쨌든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 아 근데 나 369 못해. 369 근데 369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해. 나 게임 그거밖에 몰라. 127 하나 127 127 하나 127 127 이렇게? 아
뭐 쓸만한 게임 없나? 뭐 해볼래요? 요새 게임 라이어 게임? 욕하는 줄 알았네. 요새 게임 뭐가 있어? 발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요새 게임. 요새 게임 하지 말고 요새 게임이라고 해주세요. 요새 게임 뭐요? 요새 게임. 하지 말래. 요새 게임이 이제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새 개 이게 하면서 이 개 발음이 이게 기처럼 이렇게 먼저 들릴 수가 있어. 기에 형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그래. 형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 형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게 또 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근데 새끼도 육인가? 호랑이 새끼 이런 육이 아니잖아. 강아지 새끼. 아 이건 육이지. 아 잠깐만. 내 새끼 이쁘다. 진 새끼. 아 그건 좀. 아 그러네. 욕이네. 아 욕이네. 아 오케이. 이거 가지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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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뭐 할까? 뭐 할까? 뭐 해보고 싶어요? 다 해. 하고 가면 다 해. 하고. 퀴즈 게임을. 2 3 자 제요. 자 잠깐만. 이렇게 간다고요? 아 이렇게 간다고? 엔딩 멘트 하고 하세요 형님. 아 그러면은 아니 할라 했어. 369로 한번 합시다. 그래, 369 하자. 그래 쿨하게 369 하고 엔딩 멘트 하고 남일 사람 낳고 빠질 사람 그래. 빠지자. 그래 진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369 아, 너부터 해. 369 369 아니 자, 369 멘트 말고 먼저, 멘트 먼저 하자. 아 멘트 먼저 하고 빠져? 마지막 인사하고 그래 마지막 인사합시다. 뭐 여튼 아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진짜 이거는 진짜로 진짜 처음이랑 다르게 그럼 뭐 가짜인 줄 알았어. 처음에 제가 하고 나서 그냥 꺼버렸잖아. 너 보고 싶습니다. 언능 보고 싶고. 아,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소리와 몸은 많이 못 쓸지언정 저희가 여러분들의 몸을 달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당일날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전까지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뿌에! 일단은 그 저희의 이제 바라고 바라던 콘서트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미분들이랑 이렇게 좀 이런 좀 상황이 그래도 볼 수 있다는 것만에 감사하며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미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시고 저희도 아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나 그래도 아미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하니까 아미분들 하루빨리 만나서 추억 만들고 다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그냥 기쁩니다. 제가 이제 콘서트랑 이제 티켓팅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에 좀 그 팬분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 같이 공연을 해주는구나. 뭐 이거 굉장히 좀 뭐 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실 뭐 이번 콘서트는 뭐 적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 맞죠? 맞아요. 아 그렇죠. 뭐, 네. 네. 근데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 연습 자체를 준비를 하고 뭐 이제 뭐 아미 여러분들 볼 생각에 이제 콘서트에 관련된 스케줄들은 저 항상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미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제 몸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게 다 있을지라도 저는 그냥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사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우리 한국 아미 여러분들을 직접 안 만난 지가 사실 거의 뭐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더 넘었죠. 더 넘었죠, 그렇죠. 훨씬 넘었죠. 얼마 됐지? 3년 정도. 19년 11월이었나? 3년 됐어요. 3년. 거의 그 한국이었으니까. 19년 11월이었을 거야 아마도. 그렇죠. 그 러브유셀프 공연이었잖아요. 저희 빨간 모자 쓴 날. 그런 날이고 소우주 불러. 그치. 그날 이후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언제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십 번, 뭐 수백 번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되게 뜻깊고 이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되게 벅찬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만큼 저희가 느끼는 이 감정만큼 또 아미 여러분도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기쁘고 되게 아름다운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진짜 하루빨리 콘서트 당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즐겨봅시다 한번. 오케이. 진짜 열심히. 자, 1, 4, 5, 1, 4, 5, 1, 4, 5, 1, 4, 5, 2, 3, 6, 7, 8, 9, 11. 10이라면 안 되지.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이거 연습기 한 번만 하고. 자, 여러분들 빠빠이. 안녕. 안녕. 핫도그 하나 가져가자. 쿨하게 나갈 줄 알았지. 성과. 수고해요. 고맙습니다. 형아, 너의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해봐. 그래, 너는 펼치란 말이야. 아미 사랑해. 아미 사랑해. 사랑해. 아 진짜 갔어. 아 자, 여러분 아 잘 지내셨어요? 노래라도 좀 들을게요. 노래는 되잖아요. 진혁 갔다. 진혁. 어? 진혁 갔어. 진혁. 잠시만. 야 진짜. 진혁 진혁 야, 갔어. 야 진짜. 진혁 진짜. 와 이 형 진짜. 야 정말. 진혁 형 완전. 아, 야, 야 이거 야, 야 지금 안 되겠네. 어떡하냐 이거. 진짜 갔어. 아니 진짜 가버린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갔어. 와 난 진짜 아 나 진짜 간 줄 알았어요. 나 태연이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냥 갔다 올라갔거든. 아 진짜 나쁘다 이거. 안 되겠네. 아, 지금 형 진짜 이거 안 됐구만. 어떡하냐 이거. 아 진짜 뭐 뭐했냐? 아 노래 틀라고. 아 그래? 나 소스 있다. 아, 네 맛있겠다. 나 지금 표정 보여? 지금 내일 밝은 거? 너희 들어와. 야, 야 진영한테 전화해. 진영한테? 짠. 전화해봐. 진짜 간다고? 와, 진짜. 너무하다, 야, 미안해. 연락 좀 없잖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전화냐, 너?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최근에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 사라졌어? 이거 뉴폰. 아, 그래서 그 연락처가 없대 이제. 아니 나는 그걸 안 해. 동기화를 안 해. 안 했었어. 야 그럼 물으라고 봐야지. 아 원래 이게 그거 네이버 연락처를 썼었는데 그게 동기화가 됐었는데. 알지? 진짜 진짜 가버린다고 지금? 진짜 가버린다고 지금? 우리 지금 카메라 앞에 다시 왔는데?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아미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 야 너무한다 형. 고생해. 어이. 진영 쿨합니다. 아 나였으면 진짜 안 갔다. 너였으면 진짜 안 갔어? 형이었으면 진짜 가서 갔던 거 아니야. 어쨌든 마무리해볼까요? 네 마무리합시다 이제. 네. 일단 여러분들 콘서트 정말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정말 요즘은 콘서트에 올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재밌게 한번 즐겨봅시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뭐 해? 네? 나 다 했어. 뭐 해? 마무리 멘트가 잘하는 거 있잖아. 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아, 그렇죠. 끝이 아니죠. 저희 콘서트를 끝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끝나면요? 또 아, 이제 또 콘서트 같죠. 그죠. 그래미가 있구나. 그죠. 그래미가 있죠. 그래미마.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미마. 그래미가 있죠. 그래미. 그죠. 먼저 그 자. 자.
아 여기가 다 이제 아직 안 걸려서 제가 조금 떨어졌어요. 약간 뭐가 콘서트 하면은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라고 외쳐주십니다. 잠깐 콘서트 내가 콘서트 하면은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오케이. 콘서트. 네, 아니 너 콘서트 할 필요 없어. 내가 콘서트. 콘서트 하고 그래미 넘어가서 아니, 라스베가스. 아니. 나 뭐더라? 콘서트 하면 넘어가서 그래미. 아니지. 하고 아 맞아. 그지.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또 복귀 해줘야 돼. 요. 오케이. 자 콘서트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아 자. 자, 아이, 너무 좋다.